네,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. 코로나19로 요즘 아이들 병원은 물론 치과를 데려가는 것도 마음이 잘 놓이지 않는데요. 초등학생들의 구강 상태를 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받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. 유수환 기자입니다. 한 학생이 푸른색 착색제로 입안을 헹굽니다. 착색된 치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어플에 올리자 곧바로 백분율 수치가 뜹니다.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치아와 치아 사이 플라그 수치, 양치질이 안 된 구간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. 학교 등교도 어렵고 치과 방문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집에서 스스로 본인의 그 구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칫솔질 습관을 확인할 수 있게끔. 서울시는 초등생 3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내년에는 희망하는 학교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내일부터 서울 시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지원하는 전문센터가 문을 엽니다.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현재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%를 차지하지만 성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은 취약합니다. 서울시 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작업장이었습니다. 하지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거나 고충 처리 위원을 설치하는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의 예외 대상입니다. 사각지대를 막고자 센터에서는 전문 위원단을 꾸리고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 서비스와 사업장 대상 무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SBS 유수환입니다.